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가결 정족수가 148표, 찬성표가 149표였습니다. 결국 두 표 차이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갈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 어떤 배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결국 축구로 비유하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그 자책골, 요즘 이게 자살골이라고 하는 자책골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이게 골, 자책골 여가지고 이게 저는 쳤다 이래 봅니다. 그럼 뭐가 자책골이냐? 바로 이제 그 전날 SNS에 그 1980자 장문의 글을 올렸죠. 네. 글은 이제 그 부결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이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게. 첫째는 이제 그 단식의 진정성 문제예요. 과연 이게 진짜 단식하고 있나? 단식 22일에 분이 이렇게 1980자 글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 이런 단식의 투명성, 이런 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을 올린 거. 이게 첫째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이죠. 네. 내용이 이제 그 뭐 부결이니까 본인이 6월 19일 날 대표 연설할 때도 분명히 포기해가지고 무도한 검찰과 맞서겠다 했는데 갑자기 부결식이 달라 이러면 이게 그 말을 바꿔버린 이걸 식은 말을 이게 바꾼 이게 저는 오히려 상당히 여론적으로도 안 좋게 놓고요. 아마 이게 중간지대에서 갈등하던 이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왜 그때 무효표나 기권한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몇 분 정도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담한 결과였다고 보고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지금 탈당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중하게 이 사건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떤 결과가 난 건 아니거든요. 마치 지금 이 사건이 구속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검찰의 어떤 수사가 좀 너무 무리했거나 또는 사건과 달리 사건 내용이 조작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호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어떤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낸 것 자체가 좀 불리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대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꼭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당직자들이라든가 메시지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의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혼선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게 꼭 가결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표결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민주당 내에서 찬성이 한 29명 그리고 기권과 무효까지 더해서 최소 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추정치가 가능한 상황인데 지난 2월에 있었던 1차 체포동의안 부결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이탈표 규모는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찬성이 10표가 더 늘었습니다. 표결 숫자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때 무효나 기권의 한 10여 분이 가결 쪽으로 이게 옮겨갔잖아요. 저는 무효나 기권은요, 이거는 이제 소극적 반대, 소극적 반명,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지만 소극적으로 반대한 거고요. 이번에 가결 쪽으로 10분이 옮겼잖아요. 예. 이거는 적극적인 반 이재명 행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마 이게 이탈자가 저는 29명으로는 안 봅니다. 훨씬 더 많을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정의당도 100% 가결표 찍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강은미 의원은요, 좀 이게 부정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라고 또 100% 가결한 것도 아닐 거예요. 권은희 의원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본 분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에서도 만약에 오히려 부결적으로 표가 있다면 이탈표는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무효나 기권도 제가 소극적 반 이재명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부결표 있잖아요. 138인가 고 있죠. 그게 진짜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데 문제는 이게 그것도 다는 아니라 봐요. 예를 들어 이게 박광원 의원은 원내대표니까 부결표는 던졌지만 반 이재명이거든요. 저는 이제 열렬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분은 이게 상당히 소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때 소극적 비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는 적극적 반의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서 아마 찬성표는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1차 체포동의안 때 한 20표 정도가 무효기권표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무효기권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포괄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20표 중에서 10표 정도가 가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성이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좀 지켜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 실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어떤 폭압 정치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동의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결은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방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일 대오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세력 자체가 민주당인 야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분열로 보기에는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더욱더 결집해서 확실하게 민주당의 색깔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서 친명계와 비명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불길한 예감을 했었어요. 강 원내대표께서 왜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라고 봅니다. 가결파의 차두산이었다. 차두산이라는 게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거죠. 국힘의 힘을 빌어서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이런 차두살인의 본질을 띠고 있다. 해당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또 내부가 상당히 이제 혼란에 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는데 예. 그런 정황 중에 하나가 그 전날, 그 전전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있었습니다. 6월 달에 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 그게 두 달도 안 돼서 그게 해당 행위가 됩니까? 네, 들으신 대로 안민석 의원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내부가 혼란에 빠졌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전날 있었던 SNS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메시지 때문에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헌법상 권리로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이미 굳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SNS 평가는 그저 핑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마도 뭐 비명이 됐든 뭐 가결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자신의 공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자신이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넓혀주는 그런 기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는 없다라고 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결표를 던진 것이지 뭐 이게 뭐 어떤 다른 목적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좀 뼈아픈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천권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경선에서 공천권을 따내는 것이지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을 얼마나 혁신적이고 공정하게 하느냐. 그런데 이걸 핑계 삼아서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박광온 원내대표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찬성,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은 필요 없다, 영장 나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다만 오랫동안 단식으로서 굉장히 몸이 지쳐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포갑이라든가 또 검찰이 야당만 수사하는 1년 6개월 내내 수사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줬을 때 민주당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니야? 분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민들 눈에 좀 부적절할 수 있어 보이지만 지켜야 된다는 논리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론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당론처럼 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과는 한두 표 차이로 이런 결과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당론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은 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어요. 당론으로 이게 정할 명분도 없고요. 무엇보다 이게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당론 정하면 이게 다 따릅니까? 똑같잖아. 색출해내야 되는 거는. 저는 당론은 아무 실익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 김종민 의원의 발언처럼요. 이번에 통과는 이재명 대표의 저는 입이 제일 문제라 봐요. 입이 우리가 이게 구시 화문, 입은 화의 근원이다. 본인은 보세요. 본인 누구에게 불체포터 그 포기하라 했습니까? 아무도 강요 안 했잖아. 그런데 멋있게 대표로서 나 불체포터 그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이 화근이 된 거죠. 번복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김인섭 씨는 2006년 이후에 연락도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14년까지 계속 이게 사무실도 얻어주고 후원금도 내고 이게 넣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쌍방울은 내부가나 사회분 것밖에 없습니다. 이랬는데 서로 조문도 하고 쪼개기 후원금 넣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위정 교사도 본인의 직접 육성 녹취 파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동규도 측근 아이들에가 지금 이게 유동규 씨가 폭로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입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도 허위사실 공포로 이게 두 가지 재판받고 있잖아요. 좀 이게 당대표로서 좀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너무 적극적으로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게 허위사실로 재판도 많이 받고 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배신자 본인이 볼 때는 많이 이게 나오고 정말 이게 저는 이번에 사태도 결국에 이재명 대표 자신이 포기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게 번복하고 이런 본인의 발언 때문이다. 이래 봅니다. 예. 어제 표결 당시 상황도 좀 짚어보면 어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 필요성 설명이 좀 길어지면서 약 30분가량 길어지면서 여야가 이제 고석을 주고받고 민주당 내에서 뭐 야유와 고성이 나오면서 설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런 설명이 표결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적절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가지고 대통령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끝까지 수사해서 이재명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대권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법무장관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수사를 해야 되고 주관적인 성향이 안 드러나야 되는 게 원칙인 건데 저런 식으로 법무장관이 그냥 야당 때려잡고 야당 대표 때려잡겠다고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검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이지만 마치 언론을 통해서 검사들을 지휘하고 있고 이걸 끝까지 해결해라라고 검사들을 책근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관은 지금 대선 시나리오를 이재명 대표 잡기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프레임 씌우기, 이미지 씌우기예요. 김성태가 들어오기 전에는 조폭이다, 저 사람 말 믿을 것도 없다,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가 구속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들 하니까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휘말린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유동규 씨가 측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 유동규가 측근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는 것들은 장관이 할 법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여당으로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장관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게 그 한동훈 장관 설명이 부적절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야유 보내고 고성 지르고 이 의원들의 행태가 잘못된 겁니다.
한동훈 장관 보고 뭐 피의 사실 공표라고 송영길 대표가 하는데요. 피의 사실 공표는 뭐냐? 수사 도중에 검사나 경찰이 피의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수사 끝나서 구속영장이 법원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언론에 다 공개돼 있고 국회에 다 가 있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검사가 아니에요. 장관으로서 당연히 제안 설명할 의무가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증거 하나도 없다 이랬잖아요. 그럼 한동훈 장관은 증거가 이거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그걸 듣고 판단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듣겠다는데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로 중단시켜 시끄러워서 우리 국민들이 TV 보다가 못 들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전 국민이 그 한동훈 장관 설명할 때 시청률이 막 뛰고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만큼 국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증거가 뭔지. 딱 백현동 증거 설명하니까 고함치고 야유 보내서 중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했잖아요. 앞으로 이건 의회 폭급입니다. 앞으로 이게 이런 일 없어야 돼요. 저희가 대담하다가도 이성훈 변호사님 제가 말을 끝까지 듣고 반박하잖아요. 도중에 자르지 않잖아요. 한동훈 장관 설명 5분만 들으면 되는데 이걸 왜 자릅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재판을 할 때 판사한테 기록을 주질 않아요. 검사가. 그 이유는 공소장만 주는데 범죄 사실만 줘요. 왜 그러냐면 판사라 하여금 예단을 갖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검사 말만 들으면 이미 범죄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들은 누가 다 작성하죠? 검사가 모두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변호인들은 그 기록을 기소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사가 정말 피의자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라고 써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검사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기소시키고 구속시키고자 하는 의혹인 것이고 피의자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검찰의 주장이나 증거가 이거 잘못됐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왔을까라고 따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기소된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체포동의안의 요지와 최소한의 정도를 설명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고 시시콜콜 다 하면 한동훈 장관은 굉장한 무기를 가진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이미 이재명 대표를 유죄의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힘을 가져버린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요. 이건 법치주의 입장에서 보면 장관이 이런 체포동의안 설명을 통해서 피의자 검찰이 일방적으로 만든 그 서류들만 가지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국민들께 잘못된 예단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의미라고 읽어야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고장난 레코드도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항상 이 말씀하던 게 검사 독재 정권 이거 외에는 이게 뭐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까? 어떻게 저는 계속 검사 독재다 이렇게 하는지 이게 의문이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바랬던 메시지는 네. 우리 그 저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도 우리 민주당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로 돼서 합쳐서 통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분들도 포용해야 됩니다. 제 지지자들, 개딸들, 지지자들도 그분들 욕하지 마십시오. 색출해서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전혀 없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 나면 당원에게 분당에 나락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열의 소용돌이에 못 빠져나옵니다. 좀 이게 통합적으로 저는 이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검사 독재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밖에 못 하는지 참 이게 안타까워요. 네, 이성경 변호사님.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아니 대통령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거의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메시지에서. 어떤 선언문에서도 대부분 자유만을 얘기하시는데 그 자유가 야당을 향한 수사의 자유인 것 같은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 탄압할 수 있는 자유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 대표보다는 국민의힘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야당 대표만 이재명 대표 잡는다라고 해서 야당이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어떤 국회의원이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어떤 국회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수사해봐라. 먼지 털어서 하나도 죄 없는 사람 있겠느냐. 그럼 다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국민들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통합을 중시해야 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반쪽으로 쪼개진 거잖아요. 비록 0.72% 정도로 대통령께서 이겼습니다만 그 반대쪽 이재명 대표를 찍은 국민들도 국민이거든요. 그분들의 의사도 조금 존중하면서 정치와 경제와 민생까지도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비난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하라고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강서 구청장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 매진할 것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긴급 의총에서 고성과 설전이 벌어진 끝에 이제 박광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체포한 가결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먼저 이 박광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박광호 원내대표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수습을 하고 나서 사퇴를 하셔도 되는데 왜 좀 급히 사퇴를 했을까?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총선 승리가 목적이죠. 그런데 총선 승리만 생각한다고 해서 총선이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도부가 됐든 박강원 원내대표가 됐든 이 사건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태를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영장실질심사를 보기 전까지는 당내 수습을 하고 여러 지지자들에 대한 위로를 건네면서 수습 방안을 모색하고 영장실질 이유를 대비해야 되는 건데 지금 원내대표가 성급히 사퇴를 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발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 박광호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이게 부결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음대로 이게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엉뚱한 대로 이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뭐 몇 분 의원님들 전화를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제일 이게 선호하는 게요 정청래 체제로 가는 거예요. 투톱 이재명 대표 구속되고 박광호 대표에 사퇴했잖아 원내대표. 그럼 이게 투톱이 지금 이게 유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잖아요. 정청래 체제로 가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26일 날 이제 새롭게 원내대표 뽑겠죠. 그런데 박광호 원내대표 때문에 그나마 당이 친명, 비명, 균형을 좀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강성, 친명 이분이 원내대표가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친명 일색이잖아요. 최고위까지. 이러면 이게 반명 의원들이 붙어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탈당이나 분당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래서는 이게 민주당이 분열돼서는요 절대 총선 승리가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지금 이게 박광호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만약에 친 이재명 원내대표가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분당으로 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9월 26일 오후 2시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물러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강성 친명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더해서 앞서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들이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해당 행위로 규정을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밝혀질 방법이 없죠. 아, 저 국회의원이 아마도 동의안을 가결시켰을 거야. 그 표를 던졌을 거야.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분이 던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말뿐인 구호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말뿐인 구호라고 한다면 어떤 분열을 재촉하기보다는 친명이든 반명이든 좀 더 화합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혼선을,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한 네. 것인 것 같아요.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상 당대표가 없을 때 주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선출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라기보다는 누가 지금 이 위기의 민주당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원내대표인가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국회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떤 뭐 예측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지지자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쉽게 섣불리 단정해서는 오히려 여당이 원하는 분열을 재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은 해당 행위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게 불가능하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죠. 무슨 이게 해당 행위를 했습니까? 말 그대로 이게 당론으로 생각해 당론을 어겼다. 이러면 이게 모르지만 당론도 아니고 자율투표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해당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게 그 색출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 이번에 특히 수기로 이게 무기명 수기죠. 우리 그 총리 해임 건의하는데 그 무기명으로 전자투표했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그거는 뭐 밝힐 여지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오히려 수기로 한 거는요. 일일이 필적 대조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네. 예. 지금 당내 상황도 수습을 해야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이 지금 분노한 지지층 달래기도 민주당 앞에 놓인 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탈표 색출에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도 올라와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살인 예고글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건 뭐 권권력의 낭비이고 그리고 또 어느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잖아요. 이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지도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국민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뭐 개딸들의 행동,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행동 자체를 자제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인데 왜 당신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해? 라고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하면서 다만 지도부하고 지도부 자체적으로 어떻게 냉정하게 이 민주당을 수습하고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개딸들에게 핑계를 돌리는 것보다는 지도부가 이 사태를 잘 수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가결표 해당 행위 규정 이 발언이 오히려 강성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탈표 색출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계속 이 부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이제 살인 예고를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게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제가 여기 사건을 해봤는데 막상 이게 그 이런 협박이나 공갈을 당한 분은요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게 심각한 게 문제입니다. 실제 그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요. 그 쪽가위 있잖아, 쪽가위로. 쪽가위로 경찰을 여경 해가지고 5cm 상처가 난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는 아예 혈서를 쓰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장난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묻지마 살인예고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게 비상입니까? 이렇게 살인예고 글까지 올린 것. 이거 장난으로 그냥 봐줄 문제 아닙니다. 이거 명백한 이게 협박이에요. 따라서는 반드시 경찰을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이런 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폭력이 이걸 부추기는 게 지금 이게 정청래 이하 저는 이게 지도부다. 그분들이 계속 반대 진영을 해당 행위다 색출하겠다. 반드시 응징하겠다. 정치 생명 끌어놓겠다. 이러니까 강성 지지층들도 그게 부안에 동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자제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영장실질심사가 26일 화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승훈 변호사님, 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서 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저는 받을 것으로 봐야 돼요. 뭐 유창훈 부장판사가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평이 좀 있어요. 어떤 정치 세력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어떠한 스탠스는 이재명 대표가 추석 밥상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영장을 미루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정면 승부가 좋습니다. 정치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정면 승부해야 되고 영장실질심사도 추석 전에 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짓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께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과감하게 영장실질을 받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그리고 영장을 기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가장 정공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길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검찰 수사도 계속 미루고 이래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하고 이게 법원은 틀립니다. 이렇게 미룰수록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본인한테 불리한 거예요. 성실하게 조사에 실질심에 임하는 게요,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건강에 변수는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나갔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안 나가고 처음에 변호인단만 보내려 했는데 법원에서 안 된다. 오히려 포기한 걸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서면으로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변호인만 나가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나가는 게 있는데 저는 가장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거는 본인이 나가서 성실하게 소명하는 게 맞고요. 아마 이게 연장을 해달라면 제가 보기에 법원에서 그냥 서면이나 하지 않을까, 연장을 불허하지 않을까. 왜 이게 계속 끈다고 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게 단식을 중단하세요. 이제 본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단식을 중단하셔야지 이게 법원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단식하면 이게 며칠 뒤에 어떻게 법원에 가서 소명을 합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중단해서 저는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따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을 경우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옥중 공천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올 거예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옥중 공천이라도 하겠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비명들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를 새로 뽑자 뭐 비대위 체제로 가자 뭐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난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인 것인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옥중 공천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의원 개개인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공천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 이건 결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당대표로 있다고 해서 또 지도부라고 있다고 해서 자신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겸허하게 지도부가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천권을 쥐었다 한들 국민의 지지에서 멀어지면 본선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호소하면서 또 영장실질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또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길이라고 봅니다. 예,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뭐 법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거를 나눠봐야 돼요. 예. 만약에 법적으로 보면 이제 발부되더라도 후속 절차는 있어요. 뭐냐면 구속 적부심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다음 회기 있잖아요. 다음 회기에 석방 요구권이 있어요.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됐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이제 석방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또 그걸 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법적으로는 들고요. 근데 저는 정치적으로는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영장이 뭐 기각되든 발부되든 간에 이미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미 이번에 사실상 이게 의원들한테 가결됨으로써 이게 저는 불신임 탄핵하고 똑같거든요. 따라서 이게 뭐 영장이 기각되면 구속은 면하겠지만 이미 리더십은 무너져버린 거죠. 과연 이래서 이게 민주당을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경우들은 이게 사퇴해가지고요. 새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게 본인은요. 사법 리스크에 전념해야 돼요. 어차피 구속 기각이 돼도 기소는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재판 준비가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당과 자기 재판을 결부시키면 당에도 아주 이게 해당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게 저는 후임을 선출한 게 맞다 봐요. 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가결이 됐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선영욱 변호사님 어제 있었던 민주당 주도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봐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좀 희석시키는 이런 효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행 연습. 야 우리 일치 단결해서 해임건이 통과시키니까 이 기세로 이재명 대표 부결시키자. 이런 이게 꼼수로 해임건의안을 한 거죠. 아니 한덕수 총리가 잘못된 게 뭐 있어요? 무슨 이게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게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됐는데 아무런 누석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총리가 해임건의 됐으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 헌정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전부 이재명 대표 이야기만 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아무 사유가 없는 걸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뭐 꼼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생이라든가 경제는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각 부를 총괄하잖아요. 그런데 여가부 사태, 잼버리 사태, 그리고 최상병과 관련한 문제들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기로 하고 여가부 장관이 물러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까지 소추가 됐습니다만 결국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국무총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그냥 폐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모든 탓을 야당으로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분열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여야가 이렇게 갈등이 더욱 좀 고조된 그런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도 다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적격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지금 국회 인준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현재 지금 야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하면서 사실 다음 본회의 일정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요. 대법원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이거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외풍을 막고 정치하고 이게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재판의 지연이라든지 지체 때문에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제가 이게 이균용 후보자의 그 기존 판례라든지 판결을 쫙 보니까요. 아주 이게 적임자입니다. 원칙대로 실력도 있고 아주 적임자예요. 뭐 사소한 이게 뭐 가족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큰 은결이 아니라 봐요. 뭐 증여세를 조금 이게 외국에 뭐 애한테 보내는데 돈을 몇천만 원 안 됐다든지 이런 게 그 또는 그 재산 신고가 처가댁에 비상장 있잖아요. 그거는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고의로 누락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제가 보기에 뭐 약간의 사생활에 뭐 한두 개 지적된 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대법원장으로서 능력 크게 본다면 상당히 저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따라서 이게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영장에 대한 보복 심리로 무조건 이게 협조 안 하기 위해서 기각을 시킨다 또는 이게 부결시키 버린다 이러면요 이렇게 사법부의 거대한 이게 또 비판까지 민주당이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이게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 봅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 저는 통과 여부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까지 통과가 안 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통과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일단 여야 간에 굉장히 극한 대치 상태이고 또 이균형 후보자에 대한 문제들 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든가 또 비상장 주식 10억 원에 대한 신고가 안 돼 있다든가 또는 아들이 김현장의 인턴으로 그냥 권고도 없이 들어갔다. 이건 아빠 차세를 쓴 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특히 성평등 인식과 관련해서 1심에서 굉장히 높은 형을 받았던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항소심에서 좀 몇 년이 2년이 줄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이균형 후보자가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의혹이 오히려 더 커진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균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가 부각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균형 후보자에 대한 신뢰라든가 법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서 결과는 좀 지켜봐야지 섣불리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또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좀 올려달라 이렇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청을 하면서 어제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안들의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회기는 안 됐지만 또 다음 회기 때 이게 본회의 부의가 돼서 표결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좀 방송산법이나 노란봉투법은 굉장히 국민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법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여야가 좀 합의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회의 부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노란봉투법이 과도하게 노동쟁이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서 사실상 노동기본법을 기본권을 침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방송산법도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냥 MBC 사장 바꾸고 KBS 사장 바꾸고 언론사 사장들 바꾸는 현상들이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나에게 유리한 어떤 방송법이 아니라 대통령만 바뀌면 그냥 상대 진영이 선출했던 사장들에 대해서 해임시키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 방안들이 객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 변호사님. 노란봉투법은 이제 그 사용자하고 노동자 사이의 균형이 있잖아요. 이걸 깨트리는 저울이요. 저울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쪽으로 기우는 잘못된 악법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산법인데요. 이거는 본인들이 5년 동안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뺏기니까 법 바꿔서 임명을 바꾸자. 이게 말이 안 되고 하나 더 여기 부딪히면 검수완박이 그런 거예요. 우리 특수부 검사 수가 제일 많은 게 조국 장관 때입니다. 그때 검사를 제일 널리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부터 다 처벌하고 이제 나니까 이제 검사가 칼날이 자기한테 오니까 검수완박 시켜버리고 이게 방송산법이 그런 거예요. 본인들은 다 5년 동안 장악하다가 이제 정권 뺏기니까 법 바꾸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이승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